아니 예르노의 단순한 열정은 1991년 발표한 약 67페이지 분량의 짧은 소설입니다. 연하의 유부남과의 사랑을 다루며 철저하게 객관화된 시선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열정을 분석한 반감정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사랑과 열정의 미묘한 변화와 그에 따른 인간의 성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의 인간성과 열정에 대한 고찰을 끌어내며 독자에게 감동과 고민을 안겨줍니다.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로 임상적 해부에 버금가는 칼같은 글쓰기로 치명적인 열정을 쓴 아니 에르노의 대표작입니다. A에 대한 나의 사랑은 영혼마저 잠식한 열병 같은 사랑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욕망 그리고 육체적 탐닉을 마주할수록 점점 혼란에 빠지고 일상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열정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단순한 열정은 유부남 A에 대한 나의 사랑과 열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녀는 A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A는 매력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인물로 그의 존재만으로도 나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작년 9월 이후로 한 남자를 기다리고 전화를 걸어주거나 내 집에 와주기를 바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자연스럽지 않았으며 모든 행동과 결과는 오로지 그 남자와 관련된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외국인이고 유부남이었으며 나의 관심은 오직 그 사람의 직업, 나라, 장소, 그 사람과 관련 있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나는 책을 읽을 때조차 남녀관계를 묘사한 대목이며 그 사람과 다시 만날 때까지의 빈 시간을 메워주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알려올 그 사람의 전화 외에는 다른 미래란 없었습니다. 그의 전화가 올까봐 외출을 삼가고 진공 청소기나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한 시간 후에 도착한다고 알려오면 나는 기다림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곤 했습니다. 그녀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와 함께 침대에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날 날짜에 멀어질수록 고통과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아이들에게도 A에 대해 일러두고 A가 온다는 연락이 오면 아이들은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나는 소설적인 형태의 열정을 지닌 채 살고 있습니다. A도 처음에는 나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중해지고 조심하는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사를 나눈 오후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일지 자문해 봅니다. A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을 상황에 맞는 말로 바꿨으며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내게 많은 제약을 강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은 기다림과 욕망의 근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공중전화로 전화했고 5월 초부터 나의 기다림은 더 빈번해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긴장감에 놓여 있습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는 순간이 아니면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가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렸습니다. 그 사람의 전화만 기다리는 것이 끔찍해서 헤어지기를 원했던 적도 있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 이후로 나는 한 남자를 기다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욕망이라는 자산을 서서히 탕진하고 육체적인 강렬함 속에서 얻는 것은 시간의 질서 속에 사라져갔다. 열정을 누리는 일은 한 권의 책을 써내는 것과 똑같다.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한 열정의 시대적 배경은 소련 붕괴 직전의 냉전 말기입니다. 소련 붕괴는 1991년 12월 26일 소련 최고 소비에트의 선언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선언문은 모든 소련의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독립국가연합 수립을 허용하는 안이었습니다. 그 전날인 1991년 12월 25일 소련의 대통령이자 소련의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소련 지도부를 해체했습니다. 소련의 핵무기 발사 시스템을 포함한 정권을 러시아의 대통령 보리스 옐친에게 승계했습니다. 이날 저녁 모스크바 크렘린에 마지막으로 소련의 국기가 내려가고 혁명 이전에 사용된 러시아의 국기가 개양되었습니다. 1991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소련의 모든 공화국들이 연방에 탈퇴하거나 소련 수립 조약에 탈퇴했습니다. 1989년 혁명과 소련의 붕괴는 냉전 종식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프랑스 문학사의 흐름에서 단순한 열정이 나온 시기의 주도적 현상을 자아의 글쓰기, 자서전, 자전적 소설이 주도했으며 자서전과 허구의 합성어인 오토피션이 학술용어로 굳어졌습니다. 용어 자체도 뜨거운 얼음처럼 모순어법이 산물이라 오해와 논란의 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호한 장르임에도 한 인간이 살아온 궤적을 1인칭으로 기술하면서 자아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시도는 문학과 영화, 조형예술, 음악에 이르기까지 예술계 전반에 범람하게 됩니다.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에르노는 1940년 프랑스 노르망디의 소도시에서 카페 겸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소상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로앙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2000년까지 문학교수로 재직했습니다. 1974년 자전적 소설인 빈 옥장으로 등단, 1984년 르노 도상을 수상했습니다. 직접 체험하지 않는 허구를 쓴 적은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자신의 작품 세계를 규정했습니다. 사회, 역사, 문학과 개인 간의 관계를 예리한 감각으로 관찰하며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이룩했습니다. 2003년 그녀의 이름을 딴 아니 에르노 문학상이 제정되었고 2008년 발표한 세월들로 마르그리트 듀라스상, 프랑스와 모리아크상, 프랑스어상, 텔레그램 독자상을 수상했습니다. 202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빈 옥장, 자리, 단순한 열정, 부끄러움, 집착, 사진 사용법, 칼 같은 글쓰기, 세월들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첫 번째, 아니 에르노는 자신의 출신 성분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작가의 수치심은 대체로 물질적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춘기 소녀가 겪는 성적 호기심과 이성의 육체적 관심사도 성에 관련된 어휘도 꺼리낌 없이 구사했습니다. 단순한 열정에서 자신의 이런 경험을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기독교에 입각한 순결한 육체를 강요했고 에르노는 몸에 대한 부모의 실제적 태도와 그들이 권하는 기독교 윤리 사이에서 무엇을 느꼈다고 생각하나요? 두 번째, 단순한 열정은 러시아 외교관이던 유부남과 맺었던 불륜을 서정과 낭만을 배제한 평평한 문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열정은 연인의 상실보다는 이것을 다른 작품으로 한 인간의 정체성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의 파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세 번째, 아니 에르노가 단순한 열정으로 제목을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